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으며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토요일 오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제17호 태풍 타파로 발달을 했습니다. 현재 소형급 태풍으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요일 새벽에 서귀포 해상에 상륙한 뒤 대한해협 주변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가득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는 포항관광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포항의 관광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제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도심지에 해수욕장이 있고 사계절 해양 레포트를 즐길 수 있는 포항은 그동안 산업도시, 교육과학도시에 치중해 관광을 등한시했습니다. 영덕이 오래전 관광객 천만 시대를 준비할 때 포항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겨우 700마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관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에서 네 번째 관광특구인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기념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인공지능 등 사회 변화에 관광도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지역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광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신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포항 지역만이 갖춘 콘텐츠를,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포항 관광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행 추세는 연속적인 단기 휴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위한 휴가, 웰빙 체험 관광으로 두드러집니다. 포항의 브랜드인 철강 해양을 엮어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작업, 그다음에 이제 관광 특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합성화시켜서 같이 연계가 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때 포항시는 크루즈와 해양문화 관광의 거점 도시 포항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투자로 해상 케이블카를 이뤄내고 앞으로 우리 관 투자와 민간이 함께하는 해양 컨벤션 센터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 노선을 재개한 포항공항, 내년 8월 준공되는 영일만항 국제 여객 부두, 관광 인프라가 속속 확충되는 만큼 포항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남해안에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가운데 포항시는 적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그제 경주 양남에서 포항 송라까지 해경의 도움으로 헬기 적조 예찰을 실시했고 주 1회 항공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업 지도선과 적조 명예 예찰선,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총동원해 이를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015년 적조로 양식 어류 25만 마리가 폐사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경북의 3개 농장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3주 동안 타시도 돼지와 분뇨에 경북 반입 금지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영주나들목 입구에 설치된 방역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들이 자동 소독시설을 통과한 뒤 소독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필증이 없는 차량은 해당 지역에 돈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에 소독은 한층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찾은 이철우 도지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되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부보다 훨씬 강하게 3주 동안 이동을 못하도록 완전 차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3주간은 돼지 농장 근처도 가지 말고. 경기도 연천의 발병 농장 출입 차량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긴급 혈청 검사가 진행된 칠곡과 예천, 김천의 돈사 세 곳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740개 돈사에 1대1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음식물 잔반을 먹여온 15개 농가에는 잔반 급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우인 전국대회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이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주에서 나흘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서 모두 72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신호 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제철소의 용광로 배출가스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탁한지 이른바 불투명도를 측정해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4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왔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용광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해 논란인 상황에서 또다시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용광로 배출가스가 육안으로 볼 때 탁하지 않도록 이른바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이미 4년 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법에 따라 불투명도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부도 위반 사항을 점검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두 달 전 처음으로 용광로 배출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의 두 제철소 모두 법적 허용치인 20%보다 두세 배 높게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포스코는 환경부 검사가 일출 후가 아닌 새벽녘에 이뤄져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자체 측정을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휴풍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어떻게 휴풍 그 신고를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죠.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법만 있고 처벌은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지금까지 법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불투명도 20% 고로 배출 물질에 대한 그 규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용광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발표에서 앞으로 불투명도 기준을 정해 관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그동안의 위법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포스코를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에코힐링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돼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고, 장선영 의원은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유아에게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역업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야당은 삭발을 이어갔고 정기국회는 파행입니다.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을 뿐 대치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경제와 안보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며 시국 선언을 냈습니다. 대부분 한국당이나 전신 새누리당 등 보수당 출신 인사들로 혈서까지 쓰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파탄 우두머리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경북의 지역구를 둔 장석춘, 김석기,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초선 4명이 국회에서 단체 삭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경쟁이라도 하듯 삭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기국회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은 무산됐고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차례로 미뤄지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국면이 계속되는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들어갔는가 하면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바로 이제 내년도 예산 감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 국정감사든 예산 심의든 모두가 부실해지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도로 공사를 찾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복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수납 업무, 이 수납 업무는 직고용해야 될 직무다. 이걸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강경 투쟁과 그에 맞선 민생 챙기기, 여야 정당별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렴항 어촌 유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수렴항 어촌 유딜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112억 원을 들여 다목적 광장과 월파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해양 레포츠 체험장도 조성합니다.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울진군이 이전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터활용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자 군부대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비상활주로가 조성된 건 지난 1978년. 길이 2.8km의 활주로와 주기장을 포함해 축구장 15개 넓입니다. 평소엔 7번 국도로 사용하고 1, 2년마다 한 차례씩 군용기 이착륙 훈련을 해오다 인근에 새 국도가 건설되면서 2011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 한울원전 인근 신한울원전 예정지와 불과 600여 미터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36번 국도 완공, 동해안 철도 완공 등 지역 개발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폐지 내지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1년도 안 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전 비용 부담을 검토해온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자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심도 식어가자 울진군은 이전 논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비상활주로 터활용 아이디어를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같이 영역을 해서 비상활주로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을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 군부대는 폐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군이나 국방부랑은 전혀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 차원에서는 주변 비상활주로를 뭐 근래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울진군으로서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울진군은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비상활주로 폐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는 내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문화재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산업전에는 문화재 관련 업체와 공공기관 등 84개 기관이 참여해 235개의 홍보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또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 포럼 등 13건의 학술 회의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경찰이 화성 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아내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과 황산 테러 사건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는 민감용 경찰청장도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세방골을 찾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성서 개구리 소년 5명이 유골로 발견된 것은 2002년 9월 26일, 1991년에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입니다. 저체온으로 숨졌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부검을 맡은 법의학팀이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되면서 결국에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누구한테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1999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당시 6살이던 김태환 군이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 역시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환이법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태환이법 시행 이후 2001년 12월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빼앗은 엽총으로 성서 기업은행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강탈한 사건과 2008년 달성군 육화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허은정 양 납치 살인 사건 등 대구의 미제 살인 사건 8건은 공소시효 없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아주 미세한 증거라도 이렇게 DNA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이번 같이 또 증거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꾸준히 다시 또 재감정 의뢰하고 해서 계속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대구의 미제 사건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민감용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청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세방골을 방문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대구의 미제 사건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제17호 태풍 타파로 발달을 했습니다. 현재 소형급 태풍으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요일 새벽에 서귀포 해상에 상륙한 뒤 대한해협 주변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가득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K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